자, 샐러드요. 저는 맛있을 것 좀 만들어 올 테니까요. 먼저 드시고 가세요. 네. 어떠세요, 어머니? 수석 괜찮으셨어요? 아우, 최고다. 우리 준호랑 왜 친한지 알겠어. 사람이 너무 진국이야. 우리 사이 살았으면 좋겠어. 어, 준호 씨. 아니,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야, 나 여기서 요리 배워. 예, 영훈이 저 친구 정말 사람이 제대로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께서 이탈리아 요리 강습 받고 싶어 하셔서. 영훈이 오빠 실력이 좋잖아. 아,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어, 예, 준호야. 이거 좀 먹어볼래? 자, 아, 먹어봐. 맛있어? 아, 준호 씨. 순실 씨 드라마 들어가는 거 알아? 드라마? 무슨 소리야? 드라마라니? 송 선생님이 순실 씨 연기시키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작품 하나 추천해드렸어요. 어머, 정말? 하도 부탁하시길래 감독님한테 추천 좀 해드렸어요. 웬만하면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어머, 걔 왜 그렇게 사니? 백으로 밀어넣겠다는 거 아니야. 걔 사는 방식이 그렇게 막무가내인 줄 몰랐어. 예전엔 솔직하고 자신감에서 좋아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말 해도 다 거짓말 같고. 어머,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 딸내미는 뭐니? 지 엄마 백 믿고 연기하겠다는 거야? 걔도 허황된 애네. 애가 꼭 생긴 거는 밤돌같이 생겨가지고 애가 영 욕심이 많아 보이더라고. 누가 지 엄마 딸 아니랄까 봐.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 엄마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걔 그런 애 아니에요. 왜? 밤돌 안 같아? 찬미야, 여기서 뭐해요? 어? 아, 어, 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 아니, 언제부터 오빠랑 사귄 거예요? 엄마 안에 계시니? 네. 가게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언니, 울음만 보내려고요? 들어가자. 아이고. 응? 아, 잘 계셨어요? 아, 너? 들어와요, 언니. 아,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엄마.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 우선 사과부터 드릴게요. 예. 사과할 거 없어. 네 얘기 안 듣고 싶어. 아줌마, 저 정말 찬우 좋아해요. 그동안 제가 못마땅하셨겠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이쁘게 봐주세요, 네? 예. 너 답지않게 왜 이래?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너대로 살아. 아줌마. 그래. 나는 그냥 계속 너한테 아줌마를 불리고 살래. 예. 우리 그냥 제발 예전처럼 지내자, 응? 요신아, 나는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 찬우, 너건 정말 안 어울리는 상대야. 내가 말했잖니, 응? 조신하고 그저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아이랑 결혼시킬 거라고. 너도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있을 거야. 아니, 너처럼 사회생활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애가 뭐하러 의사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그래, 어? 아깝지도 않니? 저 아줌마 말씀처럼 찬우 뒷바라지하고 살 생각은 없어요. 뭐?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저 찬우랑 그냥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잘 지낼 거예요. 저희요, 정말 잘 살아갈 자신 있어요. 그런 애가 헤어졌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했어?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아우.